에베소서, 변치 않는 사랑,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에서 같이 나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지식이나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깨달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 이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에 대한 화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화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무수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함께 신약 교회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콜링 아웃,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때 콜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부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기초로 이 세상에 탄생했는데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하고 거룩한 모임이다. 교회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지역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는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 우리 자신이 곧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의 교회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그 넓은 의미의 공동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적부에 등록된 사람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적부에 등록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지역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이며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구원받은 나, 성도 한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교회, 어떤 암흑의 교회에 교인 숫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500명이다, 혹은 수천 명, 수만 명도 있죠. 그렇게 많은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그 교회 성도라 하더라도 단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단위로 개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떤 교회 나가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진다면은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때 진정한 교회가 되고 나 교회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해요.
아, 교회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누라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내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으면 그래도 천국에 가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농담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간다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단체 관람, 단체 관광 있지요. 단체 구원은 절대 없어요. 단체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 위에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인간의 본질,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 10절은 새 창조물, 11절에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19절에서 22절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말하기 전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먼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꼬집어도 아픈데. 현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생물학적 생명은 아직 죽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집어넣어 주신 생기,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령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혼인데 생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기운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성령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 즉 생령이 되게 하셨다. 영혼이 있는 인간은 영혼이 없는 동물들과 달라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적으로 교통을 나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새들도 만드시고 동물들, 짐승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이끄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다 지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 새들과 동물들의 특성을 보고 이름을 다 지었어요.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조련사들은 동물이나 짐승들이나 새들과 간단하게 소리나 동작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눈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동물들과 그리고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와 교감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후에 죄가 인간의 영혼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도 못하여서 교감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다.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새 번역으로 번역했는데 정령이 아니고 거기는 반드시라고 번역했어요. 과거에는 정령, 이제 새 번역에는 반드시.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령 반드시라고 하는 강조하는 이 단어가 죽고 죽으리라. 두번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번 반복해서 사용해서 죽고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단번에 죽었고 육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아담의 후예들이 노아 때까지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거의 천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년을 살면은 마치 지상낙원에서 사는 것 같죠?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다 죽었어요. 결국은 영혼이 죽고 또 육신은 점점 사그라져서 결국 죽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육적인 죽음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기 때문에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필사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육체가 살아있어도 좀비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서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비의 좀비.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죽은 시체가 움직이면서 좀비처럼 움직인다 그러죠. 우리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좀비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영혼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실상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선하다고 하면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남을 구제하고 물론 그것도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결별함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죄예요. 시편 125편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의지나 생각을 존중하며 마음껏 인간의 능력을 음악이나 미술이나 혹은 문학, 예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미덕이요 가치라고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는 연주가들 그리고 또 뭐 지식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런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 고 퀄리티입니다. 이것이 14세기, 16세기에 불었던 르네상스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간의 예술과 과학과 건축 기술의 최고조를 이루게 되어서 인간의 생활을 매우 풍성하게, 매우 유복하게 만들어갔어요. 마치 지상낙원처럼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새로 태어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남과 같은 의미로 이 르네상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는 능력을 거듭남이라 추켜세웠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악이 최고로 성행하게 만들었고 결국 인간을 더욱더 쾌락과 탐욕으로 타락하게 만든 것이 바로 르네상스, 인간 인본주의 문명이고 문화예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최고조로 발휘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려는 인본주의 르네상스의 시도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하와를 시험한 그 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이 모든 동물 중 짐승 중에서 제일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찬란하고 화려한 문명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 판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을 단연코 죄다, 죄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르네상스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바울도, 사도들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행한 허물과 죄는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이 허물이고 무엇이 죄일까요? 허물이라는 말은 위반, 옆으로 빗나갔다,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바로 허물이며 신앙을 버리고 변절한다는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인데 죄도 허물과 비슷하지만 빗나가다, 미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허물은 오버하는 것이고 죄는 미스하는 거예요.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질서를 위반하면 벌칙금을 내거나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냥 타고 나는 것은
정상 참작이 되지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은 중대 과실로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넘어가는 것. 또한 죄라고 하는 말은 목표점에 못 미친, 목표점에 못 미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궁수가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 앞에서 똑 떨어졌어요. 관역에 닿지도 않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관역 옆으로 빗나갔어요. 탈락되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서 탈락하게 된다. 못 미친다.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미치는 것도 죄예요. 이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비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넘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래서 어떻게 예수 믿을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 허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실상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특히 사이비 이단들은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매우 열성적입니다. 매사에 철저해요.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열성적입니까? 자기 가족도, 자기 직장도, 자기 소유도 다 내놓고 아주 열성을 다해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문제는 뭐예요? 그 사이비 이단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누구 말을 더해? 교주, 사이비의 말을 더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주를 따르고 사이비를 쫓아가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한 거예요. 신호 위반한 거예요. 벌받아야죠.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요. 뭐 신땡땡 뭐 이런 데로 또 하나님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데 갑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가는가 물어보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지극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고 심판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할까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더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더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복이라고 하고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육신의 욕심을 더하여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이 기복주의요 더하는 죄악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육신의 복의 명단을 더 넣어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성경 말씀에다가 첨가시키는데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누룩을 섞은 것, 우리가 그리고 조미료를 섞은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현재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어디려고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뺀다는 것은 나에게 불리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한 것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거 알려고 하면은 다쳐요. 그래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다. 거리를 두고 그 선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몽땅 털릴까 봐요. 하나님께서 네 재산 다 바치라고 할까 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재산에 몽땅 털어서 바쳐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들었는데 왜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네 입맛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느냐. 네 좋은 대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과 열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곡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속상해.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육체 욕심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체 욕심은 몸이 요구하는 감각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본능, 자기 공력을 자랑하려는 욕망,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육체 욕심입니다. 육체 욕심은 육체 본능에 충실하도록 사람을 유도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충실하게 열심히 나는 살았어.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게 죄야?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충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요. 착각하고 살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죄,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너의 욕심은 네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사람들을 보세요. 현세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에도 그 시대 트렌드, 유행하는 스타일, 복고풍, 뉴 브랜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 지식, 어떤 사고방식, 인식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사조, 지식의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사조라고 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조와 눈에 보이는 유행, 트렌드를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뭐 나이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그런 거, 메이커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등골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왜 사달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왜 그거를 갖고 싶어요? 유행이야, 트렌드야. 요즘에 유행이 그거예요. 그거 쫓아가지 않으면 뒤쳐져서 애들한테 왕따 당한다 그 말이지. 그건 애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에 보이는 유행이나 트렌드, 사조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시대 유행이나 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각을 따라 살아가도록 미혹하는데 그 감각과 유행이 바로 죄악의 사이클이 됩니다. 복고풍이에요. 우리가 다시 오는 유행, 다시 우리가 또 추구하는 트렌드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시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서 계속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날들에 대해서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또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good,
그런 뜻이죠. 굿. 그 뜻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딱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굿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독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인간을 죄악으로 몰아갈 원흉인 마귀의 활동 무대가 공중 하늘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굿 또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을 지키죠.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 마음에 들으면 아 좋아 좋아 박수 치고 맞아 맞아 막 그러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을 뜻하기도 하지만 지상세계, 인간의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활동 모델을 인간 세상에 한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겉으로 삼아서 활동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무적행 깊은 지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으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풍습과 유행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막 나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속셈을 보면은 솔직히 물어보면 좋아 그러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나도 괴로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 세상에 풍습이니까 그리고 유행이니까 내가 안 하면 왕따 당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나도 괴로워. 힘들어.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계속 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도 바울이고 사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빈 영혼에 마귀 영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다가 마귀의 처소인 지옥에서 멸망하든지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인간이 받을 몫은 저주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진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은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몇 년을 살든지 아니면 만약 천년의 두 배를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주요 비극이요 고통이요 비참함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 이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서 또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아 행복하게 살아야 돼.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그리고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가치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또부 선하심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건강도, 부귀영화도, 돈도, 명예도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주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러한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였지만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못하고 오직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망령된 일만 행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리셨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이러한 능력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풍조가 좀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어디 아프면 기도원에 가서 막 안수받고 안찰받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 병든 몸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병고침 받으면 다 바칩니까? 뭐 그러면 아 때가 돼서 나섰나 보다. 그리고 또 딴짓해요. 그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면 감사하고 기적을 안 주시면 막 애를 태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육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자라면 죄와 사망 마귀의 죽은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 거듭남의 기적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는 내 영혼이 살았다는 환희와 기쁨의 환호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어야 됩니다. 내 몸이 병이 들고 환란이 와서 죽는다고 해도 내 영혼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아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현재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아마도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목적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봐라! 육신은 쇠폐하지만 내 영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육신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